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파퓰러 패키지 옵션과 빌트인 캠까지 들어간 신형 G80입니다 2.5 터보 4륜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것 없이 깨끗하고요. 금속 조인트 쪽 그리스 전혀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요.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미션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새는 곳 없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미세 누유가 있거나 새기 시작하면은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뒤쪽 현관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새는 곳 없이 깨끗하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아, 좋네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대홀도 전혀 새지 않고요. 실링까지 살아있는 모습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휠! 자,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네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렇게 오는데도 확연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아우, 좋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이쪽에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그쪽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 차량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내장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차량 빨리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제네시스 신형 G80입니다 2.5 4륜이고요.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 캠을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6,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20년 8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년 8월, 21년형입니다. 외장 색상은 블랙, 검정색이고요. 실내는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는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제조사 정식 보증까지 남아있는 아주 완벽한 신형 G80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이쪽 문 쪽에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자, 조수석도 깨끗하죠? 관리 잘하고 타셨어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동을 키면, 와우, 정말 조용하네요. 와, 엔진 소리 너무 좋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빌트인 캠이 있습니다.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는 트렁크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터치식 공조 시스템입니다. 통풍 열선이 터치식이에요. 자, 핸들 열선도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커버를 열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요새 그 이 USB 포트를 이용해서 핸드폰 연동해서 내비 나오게끔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DIS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키는 하나 있습니다. 일반 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서 파킹 어시스트까지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차를 넣고 빼고 할 적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이쁘죠? 이 퍼플색으로 해놔봤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왼쪽 하단에는 오토스탑 버튼과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한 번만 작동을 해주더라도 진짜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방지를 해줄 수 있어서 차가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 차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 차량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계기판, 전자 계기판입니다. 좌측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도 볼 수 있고요. 키로수는 7만 489km, 7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20년 8월에 최초 등록이 됐으니까 25년 8월까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요. 3만 키로 정도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은 이 천정에 있어요.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이 내려갑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에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잘하고 타셨어요. 자,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요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DIS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아, 좋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고 밑에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까지 있습니다. 빌트인 캠 추가 옵션을 해놔서 보조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LED 후미등도 굉장히 이쁘고요. 라이트도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아주 편한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엔진 소리 한번 듣고 가셔야죠. 자,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 좋죠. 자, 미세누유도 없었고요. 굉장히 깨끗한 엔진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G80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차가 6,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시세는 한 4,30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형 G80의 가격은요, 4,150만원입니다 자, 주위에 신형 G80 옵션 좋고 관리 잘 되고 제조사 정식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 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하부와 엔진룸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이 G80 4,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